유로스타 뒤로 배경 찍을게요. 하나 둘 셋. Sorry. 진해봐. 보자 언니. 쉬세요. 반가웠어. 되게 피곤해 보여 언니.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무슨 역인지 알아? 여기가 무슨 역이 이게? 기억난다 여기. 가시죠. 소감이 어때? 딱히 영국도 나름 소수민족이라서 무서웠는데 여기는 4인종 국가인데 더 무서운 것 같아. 우와 신기하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인데 문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두 명씩 타라는데? 3층이야? 몰라? 들었어? 뭐 그렇게 안 돼. 방금 너무 못 들었어? 407호 세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안 서있네? 여깄다. 이거 닫아야 되나? 이거 바뀐 거 맞아? 조심해. 정말 신기한 거네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파리에서 왜 살고 싶다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살면서 할수록 그럴 수도 있어. 지저분하고 더럽고 인종차별 심하고 위험하고. 그래서 난 파리에 안 있으려고. 으이씨. 아, 뭐지 이상하다. 난관에 봉착했어. 방이 두 개야. 아 이렇게 들어가면? 네. 아니에요. 짐을 빨리 갖고 들어가네. 저 아마 골목에 크레페 같은 거 있는데 크레페 하나 먹을까? 배 안 고파? 뒤에도 멋있다.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불쇼를 하는 건가? 이건 아니죠. 아쉽다. 아침밥을 못 먹다니. 뭘 결심해 보고 있어? 지금 아 이건가? 이건가 보다. 아 Uber taxi? No luggage? I see. 예, 이거 옮겨 탈락이. 어? 물이 있어. 그럼요. 재밌는데? 친절한 친구 같아 방금. 그리고 내가 영어로 말을 하니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따 이거 하나 먹으면 안 돼? 타르트? 이거 너무 맛있어 보여. 이거? 어. 이것도 뭔가 되게 유명한. 먹었잖아. 그치? 내가 에스레아 하나 먹을래. 그래? 이쪽에서 뭐 하나 먹을까? 이거 먹을 거야? 좀 이따 그럼 디저트로 고민해볼게. 이거부터 먹자. 나는 지금 요것도 좀 궁금하고 요것도 좀 궁금해. 뭐 새로운 게 들어오고 있어. 저것도 좀 궁금해. 영어를 되게 못하는 척하면서 되게 잘해. 네, 맛있어. 그래? 근데 딱도 딸기 타르트 달라고 그러니까 이건 과일 타르트. 딸기가 아니라 딱도 뭐? 휠에 여러 가지 과일이 들어있는 거지. 그거 그냥 블루베리, 라즈베리.